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AI 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AI 하주입니다. 카카오톡에서 AI 기능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오늘 영상 하나면 카카오톡을 더 똑똑하게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몰랐던 카카오톡 AI 기능부터 앞으로 등장할 최신 AI 서비스 카나나까지 완벽히 파헤쳐 볼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카카오톡을 쓰는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카카오는 자체 AI 브랜드이자 서비스인 카나나를 공개했어요. 카나나는 실시간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대화형 AI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챗GPT 덕분에 대화형 AI에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카카오는 카나나를 다양한 나를 이해하는 초개인화된 AI라고 소개했습니다. 카나나의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화된 AI 메이트. 카나나는 사용자와의 1대1 대화를 통해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룹 대화 지원. 그룹 채팅에서도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여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며 그룹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핸즈프리 음성 모드. 음성 인식을 통해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AI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나 운동 등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카나나는 연말 사내 테스트를 시작으로 내년 초에 별도의 앱으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봤을 때 딱히 새로운 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 발표를 봤을 때는 굳이 카나나를 써야 하는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실제로 발표 직후 시장의 반응도 다소 부정적이었는데요. 카나나의 기능이 기존 AI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크게 혁신적이지 않고 이미 보편화된 AI 기술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내년 정식 출시 이후 사용자에게 얼마나 쉽고 유용하게 다가가는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기대되고 궁금하네요. 카나나의 정식 출시 알림을 받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카나나 채널을 추가해보세요. 친구 탭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 후 검색창에 카나나를 검색해보세요.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카나나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완료입니다. 저 역시 정식 출시 후 빠르게 사용해보고 특징과 사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AI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카카오톡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능입니다. 카카오의 AI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카카오톡을 실행한 후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측 상단에 설정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실험실 탭을 선택합니다. 실험실 이용하기 버튼을 활성화한 후 AI 기능 이용하기 탭에 들어갑니다. AI 기능 이용하기 버튼을 누른 후 동의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카카오톡 방에서 말투 변경 기능과 대화 요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톡 방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메시지를 쓰고 메시지 입력창 오른쪽에 있는 AI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럼 맞춤법부터 감성체, 정중체, 상냥체, 임금체, 신하체, 로봇체 등 다양한 스타일로 내 메시지를 변환할 수 있어요. 말투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라 유머를 더하거나 표현을 바꾸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춤법이 헷갈리는 문장이 있다면 입력 후 맞춤법 기능을 눌러 맞춤법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지금 보여드리는 문장처럼 AI가 명확히 틀렸다고 판단하는 문장은 잘 수정해 주지만 문맥에 따라 부정확할 때도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앞으로의 업데이트로 해당 기능도 점점 더 정교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 읽은 대화 요약하기 기능입니다.
그룹 채팅방 메시지가 너무 많이 쌓여 읽을 엄두가 안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안 읽은 부분에 안 읽은 대화 요약하기 버튼이 나타나면 클릭하세요. 그러면 내가 읽지 않은 대화 내용이 간결하게 요약돼서 나옵니다. 대화가 너무 많을 때 혹은 대략적인 내용만 빠르게 파악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기능은 일반 채팅방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오픈 채팅방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오픈 채팅방에 해당 기능이 적용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차후 업데이트에 적용될 수도 있겠죠? 기대해 봅니다. 카카오톡의 AI 기능들은 간편하고 유용하니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AI 하즈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쉽고 재미있는 AI 사용법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